멧돼지에 이어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들깨처럼 농촌을 넘어 도심 주택가까지 출현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들깨들을 잡으려고 포획 틀을 설치했지만 워낙 영리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사에서 머리와 엉덩이를 물어뜯겨 죽은 채 발견된 암소 한 마리. 들깨 세 마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개보다도 덩치가 10배나 큰 소가 속절없이 당한 겁니다. 소밥을 주러 이렇게 오니까 두 마리가 소 응대를 뜯어먹고. 들깨들은 어미염소와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도 물어 죽였습니다. 들깨 위협은 도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신고된 들깨는 150마리가 넘습니다. 특히 북한산에선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번식으로 숫자를 늘려 네댓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먹이가 없다 보니 민가로도 자주 내려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가 쪽으로도 내려가고 다시 공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주택가 인근 공원에는 들깨 때문에 이런 포획틀까지 설치됐습니다. 일대 많게는 들깨가 6마리까지 때로 나타나 주민들이 놀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시, 의정부 등 경기도도 들깨 출몰로 비상입니다. 저 때로는 무섭죠. 왜 문제 그 얘들 개들이 그 집에 있는 개하고 들깨하고는 벌써 눈빛 자체 틀려요. 하지만 들깨들은 워낙 영리해 포획틀을 피해 다니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포획 방법은 마취총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처럼 들깨도 사람에게 위협이 될 경우 사살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